그 작가님은 진짜 지금도 계속 도전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도전 머뭇거리기도 하고 도전을 피하는 경우도 많은데 작가님은 그 도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도전을 그 글을 써보고 싶어가지고 나에게 도전은 정의가 뭘까 이걸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에게 도전은 나를 믿어주는 만큼 할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믿어주려면 증명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도전하고 싶을 만큼 동기부여가 일단 되어야 하는데 우리 이렇게 그 통계 처리할 때 정규 분포 그쵸, 있죠. 그쵸, 예. 요런 정규 분포에서 앞단에 한 5%, 뒷단에 5%는 이 5%는 동기부여나 코칭 이런 티칭이 필요 없는 분들이세요. 자기 확신, 막 자기 신뢰, 존재감, 뭐 미션, 비전 막 뚜렷하고 그냥 치고 나가는 분들이셔가지고 이분들은 이제 번외. 나머지 90% 이 정규 분포 안에 계신 분들이 이제 셀프 코칭이나 이런 걸로 동기부여하면서 도전을 해 나가시는 분들이고요. 나머지 또 여기에 있는 5%의 분들은 오히려 나 스스로 내던져지면 원하는 걸 하세요. 내던져지면 공황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럴 때는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래도 내가 끌리는 어떤 분야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티칭, 교육을 받는다든지 멘토링을 받는다든지 조금은 좀 이런 방법으로 우리 순차적으로 해 나가 봅시다 해서 가이드를 제시된 가이드들을 조금 따르면서 아, 내 성취감, 아, 내가 지금 진짜 이런 걸 원했네 이런 거를 맛보면서 자존감을 조금 세워 나가시는 요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작가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코칭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도전할 수 있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코치라는 어원이 마차에서 나왔거든요. 옛날 마차는 운송수단 중에서도 금을 수송했던 가장 귀한 도구였거든요. 코치가 그런 역할인 거예요. 현재의 내 모습에서 원하는 내 모습까지 이동시켜주는 데에 도움을 주는 사람. 우리가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말을 물가로 끌어갈 수 있어도 말을 물을 못 먹인다고. 이게 그 언제까지 내가 진짜 완전히 방향성도 못 잡고 뭐내 강점도 모르겠고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데 코칭을 받으면은 그런 것들 다 생기고 막 의욕적이고 도전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먼저는 순서는 저도 자기 인식부터 같이 단계 나가거든요. 그래서 살아온 내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어떤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살아온 여정 속에서 기뻤던 적이 없거나 이러진 않을 테니까 내가 언제 몰입됐고 언제 행복했고 언제 순수하게 어떤 일을 즐겼는지 힌트들을 계속 뽑으면서 성공 요인이 뭐였을까 이걸 계속 고민하면서 자존감을 좀 끌어올리는 작업을 처음에는 먼저 해요. 그리고 자존감은 갉아먹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네 가지 중에서도 이첫 번째 이 인정 욕구가 나머지 세 개를 가장 강하게 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 인정 욕구, 특히 다큰 성인들은 판단받고 평가받기 바쁘지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그쵸. 칭찬해주고 지지받을 일이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나부터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져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즐겼던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순수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스스로가 나한테 칭찬은 열매가 있을 때 해주는 게 칭찬이고 나의 성품, 존재 자체, 태도 이건 인정이거든요. 아, 내 삶을 지금 자각하고 있는 나를, 필요를 자각한 나를 칭찬해. 이런 식으로 인정해. 이런 식으로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그 과정을 먼저 한 뒤에 진짜 원하는 목표를 증명해내는 스텝을 좀 함께 그리고 이렇게 코칭을 좀 하고 있어요. 그 가장 심각한 상태가 제가 보기에는 내가 뭐 하고 싶은 욕심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무기력하다고 하잖아요. 내가 마음은 뭐 하고 싶고 막 하는데 막상 하려니까 뭐 몸에 안 따라주고 자꾸 의욕이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코칭을 해주시나요? 코칭은 범위가 있어가지고 그 조금은 코처블하게 내 인생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답은 모르겠지만 네. 탐구하겠다. 나도 네. 적극적인 자세로 탐구하겠다라는 수평적 파트너십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조금 형성되기 어려울 때는 이거는 코치의 영역 바뀌어가지고 조금은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네. 심리적인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행동적인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요소들을 네. 조금은 치유가 먼저 필요할 수도 있어가지고 이때는 거부해야 돼요. 그 코칭은? 저의 예, 코칭의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아,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그러면 일단은 뭔가 심리적으로 뭔가 안정되고 그리고 이제 뭘 하고 싶어 의욕이 있는데 방향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이제 네. 코칭을 받는 거네요. 그럼. 네. 혹시 그 코칭 그 실 사례들 혹시 있나요? 뭐 교육을 받았던 분들? 네. 네. 코칭 사례는 강점 코칭부터 진로 네. 커리어 코칭. 네. 라이프스타일 코칭 네. 다양하게 많은데 네. 네. 혹시 기억나는 뭐 교육생이라든지 뭐 코칭 받았던 분들 네. 네. 제가 고 이 친구를 네. 네. 이 친구를 애니어그램도 하고 또 그 진로 직업 가치관 네. 뭐 이런 네. 것도 하고 가치관 매트릭스 활동도 하고 자기 인식에 대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했어가지고 네. 이 친구가 꿈을 좀 빨리 찾았어요. 네네. 근데 흔들리는 거죠. 아 이게 맞나? 네, 네. 이걸로 고정해버리면 그쵸. 이제 만약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 낙오자가 될 것 같고 그쵸, 그쵸. 너무 빠른 나이에 실패자가 될 것 같은.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함께 코칭 주제로 나누는데 보통은 우리가 내가 바라보는 어떤 문제 상황을 굉장히 나랑 일치시켜서 보거든요. 네. 코치는 이걸 떨어뜨리는 작업을 좀 해요. 그래서 네. 멀리서 한 걸음 떨어져서 네. 그 이 문제 너머에 네. 내 삶의 당위성, 목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요 길이 아니면 비껴가는 다른 길을 찾을 수 있게끔 떨어뜨리는 요 작업을 하는데 이 친구의 코칭 후의 소감이 아 내가 바라봤던 그 문제를 너무 가까이에서 문제 이꼴 나로 가까이에서 바라봤구나. 그래서 네. 코칭을 통해서 좀 숲을 바라본 느낌이다. 그래서 그런 좀 소감을 들었을 때 또 네. 뿌듯하기도 했었고요. 강점을 통해서 네. 하루 종일 칭찬 샤워를 받은 느낌이다. 이런 피드백도 네, 굉장히 좀 보람찼고 이제는 전업주부였어요. 네네. 전업주부였는데 저랑 독서 모임을 하다가 네. 또 같이 독서 모임 멤버분들하고도 네. 또 공저 책을 썼거든요. 삶을 읽다 마음을 나누다 네. 책을 쓴 작가가 되기도 하셨고 네. 또 이제는 저에게 코칭을 배우셔가지고 한국코치협회 KAC 인증코치를 따끈따끈하게 4월에 또 합격하신 그런 네. 분도 계셔가지고 아 누군가의 인생에 정말 평생에 이런 파트너십으로 함께 성장하는 이 모습을 꾸준히 지켜볼 수 있다는 거 네. 이게 참 감사하고 보람차고 행복하더라고요. 그 고2 학생을 했던 게 좀 놀랐는데 전 성인들만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뭐 중고등학생은 다 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간사여가지고 네. 네, 학생들하고도 교류하고 저희 네. 딸아이들은 네. 6학년, 4학년, 2학년이거든요. 네. 이 아이들하고도 코칭을 해요. 1학기 때는 반장에 떨어진 거예요. 네. 2학기 때는 반장을 꼭 하고 싶다가 이제 목표고 네. 이 갭을 어떻게 메우겠냐. 그러니까 평소에 솔선수범 하겠다. 막 대안을 7가지를 막 내더라고요. 스스로는 어떻게 점검하겠냐. 막 이런 코칭식 대화로 네, 해서 반장은 안 됐지만 2학기 때 네. 부반장은 되고 또 첫째 아이는 전교에서 2명 뽑는 방송부에 뽑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엄마랑 네, 수직적 관계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수평적인 이런 그 탐구자의 자세로 같이 이렇게 네. 문제 상황이나 이슈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게 네, 내가 코칭을 참 잘 배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에요. 그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성인들하고 코칭할 때 좀 차이가 있나요? 어때요? 차이는 네.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좀 만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주제에 대해서는 나는 무지다. 네네.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네. 제가 생각하는 그 언어의 정의와 이분이 네. 얘기하는 정의가 틀리니까 네. 하나하나 방금 말씀해 주신 그건 어떤 의미예요? 어떤 상태예요?를 하나하나 탐구해 가기 때문에 네. 그
크게 차이는 못 느껴요. 그게 좀 코칭의 철학이기도 해요. 온전하다. 네. 온전한 사람이다. 고객은 내부의 해답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한 존재다. 이게 코칭의 철학이어가지고 네. 그거는 어린이나 어른이나 동일하게 그런 잣대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 이제 그 퇴사를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 10년 계획이었다. 네. 그 10년 전에 그 어떤 퇴사의 기준 같은 게 있으셨던 거예요? 아, 네. 퇴사의 기준은 네. 딱히 없었고 그냥 힘들어가지고. 네. 어우 제가 네. 보세요. 2년 단위로 임신 출산 네. 육아, 임신 출산 육아를 했는데 네. 셋째 아이 임신 때는 네. 셋째 아이는 이미 제 뱃속에서 한 5개월이에요. 네. 첫째는 4살. 네. 둘째는 이제 돌 지났거든요. 네. 너무 느리게 걸어요. 네. 그럼 출근할 때 아기띠 하고 배 그쵸. 이렇게 불러왔는데 아기띠 하고 돌 지난 네. 애를 앉히고 네. 첫째 손잡고 어린이집 가방 두 개, 낮잠 이불 두 개, 기저귀 가방, 분유 가방, 내 가방 네. 비라도 오면 이러고 출근했거든요. 와. 이제 이런 삶을 그때는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러고 네. 살았는데 네. 네. 그러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네. 에이 네. 그렇게 10년 계획을 세우셔서 이제 퇴사를 하셨잖아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내 강점을 이제 보시고 준비하신 거고. 네.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훨씬? 네. 제가 네. 며칠 전이었어요. 네. 며칠 전에 코칭을 4건을 하고, 그 다음에 짧은 전화 상담을 또 한 네. 뭐 15분에서 30분 걸리는 전화 상담도 한 3건을 네. 하고, 책도 쓰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저는 그, 블로그 챌린지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리고 네네. 체험단 활동도 해요. 네네네. 그게 현장 본계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인물 본계적도 네네. 되고. 네네. 그래서 그 맛집보다는 네. 그 뷰티샵이나 1인 사장님 네네네. 가면 사장님 이 가게를 꼭 제가 소개해야 될 포인트 3개를 네. 추천한다면 뭘까요? 네. 성공 요인은 뭐세요? 이런 네. 코칭식 인터뷰를 해요. 네. 와. 그래가지고 그 현장도 구경하고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인물 인터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막 당첨됐다는 소식이 막 올라오고 야, 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하루 종일 누리고 있었구나 네. 이게 갑자기 자각이 올라오면서 네.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구나. 요즘은 네, 그런 행복감을 문득문득 빈도로 자주 느끼고 있어요. 그래도 그치 강점에 또 기반을 한 거니까 네. 저도 이제 맛집 블로그 이런 거 해봤는데 저는 그냥 되게 그 기준이 또 있잖아요. 네. 되게 그 맞춰서 그냥 쓰거든요. 확실히 이제 내 강점을 잘 살려서 네. 특화시켜서 쓰시니까 네. 당첨이 더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연결성.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반장을 하면서 네. 그때는 야간 자율학습이 있어서 7시부터 10시까지는 그 3시간 자율학습을 했는데 그때 네. 구호를 외쳤어요. 네. 반장의 건의로. 네. 그래서 이제 야간 자율학습 시작하기 전에 2학년 8반 구호 준비! 네. 야! 하고 구호 시작하면 네. 몸 튼튼, 마음 튼튼, 네. 지식 튼튼, 야야야! 네. 이렇게 외치고 했는데 우리가 간절히 네. 원하는 꿈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또 발견해가는 여정이실 테고 네. 시크릿이나 이런 조금은 쉽게 얘기해주는 꿈을 이루는 방법, 간절히 네. 바래라, 뭐 네. 목표를 명확히 하라 이런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네. 지금 내 모습에서 꿈을 이뤄나가는 거에는 키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말과 글과 행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선포하시고 네, 자주 글로 남기시고 네. 또 행동으로 옮기시고 근데 여기에 근간에는 감사한 마음 네. 이거는 나의 잠재 능력을 네. 무제한으로 끌어올리는 또 마스터키예요. 우리네는 안전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기존의 생활 패턴과 미라클 모닝 해야 되겠어 하고 네. 한 3일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행복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내가 이거를 불안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원래 하던 대로 해. 예측되는 대로 해. 이렇게 해서 끌어내리거든요. 근데 내가 아 감사하다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시작해서 감사하다 이러면 내는 안전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색다른 도전을 할 때 네. 안전한가 보네 해봐 하고 잠재 능력까지 도와주려고 막 에너지를 더 끌어올려 쓸 수 있게끔 도와줘요. 그래서 감사라는 이 핵심 키를 네. 잘 활용하시고 말과 글과 행동으로 네.
이뤄 가시기를 네, 응원 드리겠습니다.